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활동 사진으로 만든 하트 장식이 반기는 이곳은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입니다. 지난 10일 이곳에서는 오세창 시장, 장원익 이사장, 장영민 시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노인복지관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신년할애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신년할애식에서는 식전 공연으로 행사의 분위기를 띄운 후 개회사 및 내빈 소개, 장원익 이사장, 오세창 시장, 장영민 시의장의 신년 인사, 어르신들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 관람과 동아리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라는 의미로 내빈, 직원, 청소년 및 성인 다원봉사단, 어린이들의 순서로 세배가 이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세배를 한 후 노래에 맞춰 깜찍한 율동을 선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귀여운 어린이들이 즐겁게 무용도 하고 노래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올해 활기차게 살겠습니다. 앞서 나눠드린 포춘쿠키를 열어보고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2018년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신년할애식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